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AR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VR과 A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전에는 VR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AR이라는 주제로 AR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AR에 이전에 봤던 기초 개념들과는 좀 다르게 좀더 핵심으로 들어가서 실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AR 체험 영상 간단하게 보시고 두 번째로 AR과 VR의 차이점 볼게요. 세 번째로는 AR의 역사. 네 번째로 AR의 기술로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체험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두 가지 정도로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홀로렌즈 2를 착용하면은 저 홀로그램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이제 영상이 올라왔던 건데 윈도우 10이 발매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홀로렌즈 2가 이제 발표가 되셨어요. 그때 영상으로 보여주고 난 이후에 기기가 출시가 됐었고, 그거에 관련한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관심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영상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AR의 기술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기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마치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홀로그램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뉴스에서 나왔던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어떤 건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죠? 네, 똑같이 디스플레이. 투명 보이는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 바탕에 콘텐츠에 가상의 물체를 입혀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게 말씀드릴 건데, 렌즈를 통해서도 콘텐츠를 볼수 있다는 거죠. 사후에 이제 볼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AR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위에서 동작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VR과는 사뭇 다르게 현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콘텐츠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좀 VR 형식으로 어떤 홀로렌즈라 하는 것을 착용하면서 확인하면서 또한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카메라가 후면부에 있는 핸드폰 또는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AR 컨텐츠를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렌즈까지도 착용해서 볼수 있는 그런 차세대 기술이라는 겁니다.
VR은 저희가 봤겠지만, 기본적으로 HMD라는 걸 통해서 현실 세계를 차단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안 렌즈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VR 컨텐츠를 감상하게 해주죠. VR은 말 그대로 버추얼 리얼리티 해서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근데 AR은 그거와 다르게 증강현실, 그러니까 증강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말해도 증가시켰다는 거잖아요. 현실 기반인 상태에 가상의 것을 결합시켜서, 추가시켜서 현실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좀더 볼게요. 네, VR은 현실 공간을 차단을 시킨 상태에서 가상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볼 테지만 VR이 먼저 나왔던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AR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Augmented Reality에서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카메라 어플, 스티커, 게임 등 일상생활에서 다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과의 경계선을 말하는데요. 가상현실은 모두 현실이 아니라 모두 가상이다라는 말이죠. 가상 객체의 영상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혹은 영상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가상 영상 이미지라는 것은 360도 이미지, 360도 카메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가상 현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상의 세계, 곧 3D 가상 공간을 제공한다는 말이 됩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VR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도 그 가상의 세계는 3차원의 좌표계를 통해서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들어진 공간을 디스플레이화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 그리고 배경에 있는 가상 객체를 얹어서 연결되어 있는 영상으로 표현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목표로서 VR은 현실과 단절되어 있는 가상에서의 몰입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안에 있는 인터랙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말에서 좀더 나아가서 컨트롤러 혹은 트래킹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손이나 혹은 위치를 이동시킨다던가 고개를 흔들어서 그 가상에서의 내가 그 위치를 변경시키고 또한 가상에 있는 물체들을 만지고 던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강현실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증강현실은 무엇이죠? 현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술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R은 가상의 세계를 제공하는 반면, 증강현실은 현실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기술을 추가시킨다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고요. 이거에 따른 기술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따 알아볼게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AR의 역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쪽에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이라는 것은 일단은 먼저 역사로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누가 먼저 언급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입니다. 1856년에 태어나서 1919년도에 생을 마감한 사람인데요. 그때 이제 1901년에 출간한
The Master Ke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캐릭터 마커라는 안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주는 문자가 이마에 보인다. 좋은 사람은 G라는 문자를, 나쁜 사람은 E, 현명한 사람은 W, 우둔한 사람은 F, 친절한 사람은 K, 모진 사람은 C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만나는 사람을 한 번만 쳐다봐도 진정한 본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안경을 착용하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는 말이죠.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굉장한 기술력을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동화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볼 것은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던 홀로 렌즈에서 보여줬던 건 무엇이죠? 안경을 착용했을 때그 사람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띄워준다. 어떤 물체에 추가적인 정보를 띄워준다라는 것은 증강현실과 맥락이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2년도 4월에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공개했던 구글 글라스 영상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띄워주는 사례들을 보시면 이거와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보면요. 먼저는 증강현실 기기로 봤을 때 저번에 VR 역사에서 보여줬던 이반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1901년도에 나왔던 책과는 60년이 넘게 지난 거죠. 그때는 실제로 이렇게 기기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착용했던 요 디스플레이는 이 반투명 디스플레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글 밖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눈에는 이제 현실이 보이게 되는데 그 배경 위에서 직육면체 그래픽이 더 씌워진 형태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마치 지금 홀로렌즈와 같은 시스루 방식의 스마트 글라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증강현실에 또한 초기 구현 사례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VR이라고 하였는데 AR은 또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VR은 사실상 VR 통해서 AR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VR의 시초, AR의 시초라고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1990년도쯤에 출시가 되기 시작했던 기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나왔던 요거는 이제 보잉의 연구원 톰 코델이라는 사람이 나온 요 이제 자료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당시 비행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대형 합판에다가 이제 구역에 맞춘 배선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배선 정보를 가졌던 특정 합판들을 제작을 다 일일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비쌌어요. 하지만 톰 코델이 제시한 이 안경으로 되어 있는 HMD를 착용을 하면은 이 비행기 내부에 배선 다이어그램이 합판 위에 표시되도록 해주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이 컨셉을 이용하면 한판에 재사용이 가능하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작업자가 비행기 내에서 작업할 위치를 쉽게 파악도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손으로 일일이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수정한 배선도를 다이어그램에 비춰주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할수 있다는 것이 아주 장점이었다는 거예요. 비행기 제작에는 굉장히 큰 민감한 작업들이 있고 비용도 비싸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혹은 이런 AR 기술이 이러한 산업에 굉장한 도움을 줄수 있었던 이슈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AR이 실제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첫 시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도에 AR에 대한 이런 이제 지금 저희가 흡사한 VR 기기와 같죠. 굉장히 많은 이제 트래커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드웨어로서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 1992년도에 루이스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미국 공군에서 개발한 이제 Virtual
Picture이라는 기기입니다. 이때는 실제 사물에다가 3D 그래픽을 리치를 시켜서 특정 작업들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주목할 것은 Virtual Picture이 사용자가 손을 움직여서 제어를 하면은 더욱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에 대한 가이드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작업에 정교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의학 쪽에서도 수술 같은 데에 굉장한 도움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수술 부위에 대한 건 민감하게 이제 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 도움을 받아서는 훨씬 더 정밀한 작업에 아주 특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나와있던 AR에 대한 것은 로돌드 아즈마라는 사람이 1997년도에 이러한 이제 문서를 발표하면서 이 AR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고 해요. 그때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인데요. Combines real and virtual, interactive in real time, registered in 3D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AR에 대한 이제 핵심 기능들은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정밀하게 얘기를 하였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AR에 대한 이야기로는 이 위와 같이 사용자가 현실을 이렇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방면에 두 번째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디지털화하여서 보는 방식이라는 걸로 저렇게 차별화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얻은 현실의 화면에다가 크로마키 등의 화면 처리 기법을 적용을 하거나 어떤 색을 강조하는 등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방법이 첫 번째 방식과 달랐다, 차이점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지금 또 이제 논문으로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자료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성한 사람은 로덜드 아즈마라는 사람이고요,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요, 이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이제 랩실에서 만들었던 이제 기기인 거예요. 굉장히 이제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퀘이크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AR 기반 데모 기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게임을 AR로 구현시켰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1990년도의 기기들은 성능이 낮아서 문제였지만 기기를 작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기기들은 이렇게 HMD도 큼지막한 반면 연산체를 위해서 배낭 수준의 기기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AR은 나중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기술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GPS, 위성 같은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치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제 최근에 있는 GPS를 탑재한 폰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위치 정보들에 대한 그 서비스 제공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이런 이제 핸드폰 두 개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위쪽에서 언급되었던 요 기기들이 아래쪽에 있는 기기랑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손 안에서 기능들이 다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의 AR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또한 하드웨어의 발전도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뭘로 볼 수 있었죠? 아이폰으로 들어왔던 AR 기능들이 대중적으로 호응을 크게 받으면서 진상현실 역사에 아이폰이 큰 획을 그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오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AR 산업에 대한 발전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구글 글라스라는 것이 출시가 되고요. 이런 여러가지 멋진 데모 영상들을 통해서 구글이 한층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초기 프로토타입은 $1,635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무게가 작다 보니까 이런 AR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한국에서도
포켓몬고라는 것이 크게 터지면서, 아,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요렇게 사용자들에게 접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